이 원석 전 의원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빠! 반갑습니다. 사실 이 포천 신읍거리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한 게 오래됐습니다. 저희가 의회 근무할 적에도 이 활성화되지 못한 거리를 살리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아직도 제자리입니다. 방금 유세단장으로부터 소개받은 사회통합위원회 경기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이원석 여러분께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실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는 인사도 나누기 참 부끄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세상 누가 만들었습니까? 바로 민주당 정권과 문재인 정권이 오늘의 현실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실 유세 차량 앞에는 많은 분들이 계셔야 저희 유세원들도 그렇고 대담자도 그렇고 신이 나는데 조금 맥빠진 유세이긴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자리 앞에 5만여 군중이 보고 계시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여러분들과 대담을 나누겠습니다. 중국발 우한바이러스가 누차의 변이를 거쳐 오미크론이란 이름으로 모든 일상을 멈춰버린 것이 2년여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지만 이런 자유롭지 못한 위기 속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지도자를 뽑아야 되는 절대절명의 위기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동서 역사를 보더라도 전쟁 중에도 선거는 지속되고 치러졌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갈등을 종식하고 이념적 갈등과 또 진보와 보수 나눠져 있는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 부의 갈등이 양분화돼서 이렇게 서로 지속적 갈등을 이어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남녀 성별, 젠더 갈등, 청년의 갈등, 이상과 현실 앞에 주거 문제, 취업 문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린 날이 바로 저는 3월 9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바뀌는 날이라고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3월 9일은 이 나라가 다시 선진국으로 지속적 발전을 할 것인지 아니면 후진국의 나라로 떨어질 것인지 절대절명의 운명이 달린 그러한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도자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선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대통령을 뽑는 기준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저는 대통령을 뽑는 기준은 믿음과 그리고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도 제 말씀에 동의해 주시겠습니까? 표를 위한 강성팔이로 부모 팔고 또 형제 팔고 자식까지 팔고
자기 처까지 파는 표를 위해서는 가족을 파는 사람이 이 나라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 이재명인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 수신제가가 안 된 사람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가족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국가를 다스리겠다고 하는지 여러분 그 사람에게 표를 주실 겁니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국민 세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또 공무원을 자기 수반으로 자기 수족처럼 부리면서 오죽했으면 그 공무원이 자기가 임명해준 사람을 매일매일 사적 일을 시킨 것을 녹음을 담고 녹취를 해서 지금 이 선거판에 뿌리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 대통령으로 뽑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을 뽑는 기준에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고 여러분들께 감히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 저와 함께 다 같이 이런 믿음을 줄 수 없는 사람 투표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엊그저께 우리 윤석열 후보 저 양산에 가서 선거 유세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은 민주라는 단어를 떼어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연설하셨습니다. 민주라는 단어 이것보다 더 좋은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주인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국민이 어느 누가 세금을 가지고 사적으로 사용하라고 인정해준 사실이 있습니까? 우리 이재명 후보 정말 수완무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변명하고 또 저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변명하는 변명의 달인입니다. 이 사람 가끔 TV 나가서 대장동 이야기할지 그런 이야기했습니다. 경제 전문가라고. 저는 세금 뜯어먹는 그런 전문가라고 보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더 드리고 싶고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분과 민주당의 파렴치한 부분을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또 혹시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18년도에 지방선거에 출마해서 유세하다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없다, 혐의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고발을 누가 했냐, 민주당 후보들이 했습니다. 정말 지금의 현 정치를 보면서 민주당의 작태는 코가 막힙니다. 이런 후보를 낸 정당, 이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이번만큼은 뽑지 마르시고 우리
윤석열 후보. 이 사람 처음부터 대통령 될 생각이 있었나요? 출마할 계획을 가지셨나요? 문재인 정권이 검찰총장 임명할 때 뭐라고 주문했습니까? 성역 없는 수사로 적폐청사를 완결해달라고 이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적폐청산을 위해서 수사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민주당 구성원들 수사하니까 직무정지 시켰습니다. 누가 했습니까?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을 직무정지 시키고 유사인에 처음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윤석열 후보 국민이 대통령 되라고 국민이 뽑아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국민의 힘에서 국민이 뽑아준 후보 이번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번 20대 대통령으로 우리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에 선출하면 대한민국의 역사가 바로 서고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 날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제가 국민의힘으로 입당을 했더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 철새놈이다. 저한테 철새라고 손가락질해도 저는 좋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만 대통령이 된다면 저는 철새라도 상관이 없고 텃세인들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개나리가 피고 진달래가 필 것입니다. 3월 5일 새봄과 함께 이 나라의 훈풍은 돋을 것이고 이 나라의 새 역사는 시작될 거라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네! 옳소!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저와 굳게 약속을 했습니다. 3월 9일에 기호 2번 윤석열을 뽑겠다고 굳은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3월 9일 우리의 기다림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우리 환영하신 호천 시민과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이곳 신읍 은민 여러분 윤석열의 투표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제가 오늘 지난번에 유세를 많이 했더니 우리 유세단장님 오늘 짧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여러분들 만나 뵙기를 소망하면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에 다시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